드림이 운전 연습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신호를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돼. 그럼 운전할 때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 쟤들은 저 속도가 익숙한 거야. 내 신호가 올까? 자, 신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출발. 그렇지. 가운데 차선으로 들어가, 가운데 차선. 그렇지. 약 1.2km 절반에서 우회전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신호를 항상 잘 봐야 되고. 쟤는 왜 신호를 안 봐? 아, 좌회전, 우회전. 옆에도 아가씨다. 너만한 아가씨다, 옆에도. 자차야? 혼자 운전하고 있어?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었어. 이렇게. 이런 표정 있잖아.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신호 앞에서는 약간은 좀 줄이는 듯 하면서 가야 돼. 자, 이제 한 칸을 들어가야 되니까. 깜빡이를 켜고 항상 보고. 자, 그렇지, 한 칸만. 잠시 후 신호와 그렇지, 화소대 들어오자마자 주의하십시오. 끄고. 아주 잘하고 있어. 잠시 후 서울 문산 교화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약 600m 전방에서 지하차도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가도 돼. 지하차도로 들어가? 속도 주의하십시오. 일단 옆에 차선 잘 보고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미리 깜빡이를 켜면서 한 칸을 가야 지하차도로 가.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높이 들어갈게. 제한 높이 이거 잘 봐, 항상. 됐지? 됐어. 잠시 후 지하차도입니다. 오케이. 그래도 와봤으니까 익숙하지? 무서운 거는 조금 더 해야 이게 되는 거야. 요 차선으로 그대로 가면 돼. 차선 바꾸지 말고 그대로. 그렇게 차들이 끼어들어오는 차들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옆에도 자꾸 눈길을 주면서 가야 되는 거야. 자, 술 준비해야지. 여기서 그대로 좌회전하면 돼요, 차선에서. 잠시 후 서울 문산 방면으로 조금 더 좌회전입니다. 가야지.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톱. 손목 어디가 잘릴 수가 있어. 아, 벌써 수요일이네. 이틀만 더 나면. 여기가 GTX가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는데? 아니, 들어온다고 써놨잖아. 여기서 기차 타고 가는 거야? 그렇지. 전철은 아니고? 어, 지하 40m. 자, 신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 지하철이야? 기차는 아니고. 지하철은 아니고 기차 쪽에 가깝지. 근데 KTX 같은 그런 열차야? 그렇게 그런 빠른? 그렇지. 저기 차선으로. 그렇지. 제한 속도 60km 수달입니다. 약 600m 전방에서 서울 자유로 방면으로 지하차단입니다. 느린 거는 너 자신을 생각해. 저 앞에 있는 저 비싼 차가? 다 비싸지. 무너질라면. 무너질라고 생각하면 다 비싸지. 넌 직진. 오늘은 이제 야간 운전이 되겠군. 저번에도 야간 운전이었어. 아, 그래? 깨어났거든. 야간 운전은 그러면 이미 뛰었네. 뛰었지만 아직도 쫄아있다는 게 한정. 야간 운전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빗길 운전.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장거리는 제일 나중이지.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거리 운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씩 쌓여서 장거리가 되는 거지. 얘도 나 못지않게 뒤에 가서 됐어. 그러면 쟤도 냄새가 난다. 스멜. 거기에 가서 됐어. 물어봐, 창문 열고. 너 초보지? 너만 초보가 아니란다.